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입니다. 예, 야구 이야기고요. 드디어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습니다. 이제 시즌이 개막이 되면 제 채널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3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리뷰 프리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오히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편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진짜 긴급한 소식이 있을 때는 쇼츠라든가 아니면 뭐 2, 3분짜리 또 영상으로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페넌트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로 내일 모레 예, 3월 28일이죠. 예, 그때가 이제 드디어 고3 애들 첫 모의고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요거 만들어 갖고 후라닥 딱딱 편집을 하고 나가서 수업을 하면 이제 일단 첫 농사의 수확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걱정은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3월 모의고사를 잘 보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생각보다는 이제 왜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라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첫 시험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당황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모의고사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올리고 이제 오늘 빡세게 데뷔를 해주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야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시범 경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범은 시범일 뿐이다. 근데 이제 진짜 시범은 시범일 뿐이다인 선수도 있었고 그 기세를 이어가는 선수도 있었고 이제 팀으로 따져도 그렇고 선수로 따져도 그렇고 일단은 가장 큰 반전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삼성의 두 외국인 투수겠죠. 예, 이제 코너 시볼드하고 이제 레이스. 시범 경기 때 솔직히 좀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이 선수들한테 이게 좀 약이 된 건지 아니면은 야, 네 자꾸 잇따라 던지면 부캐넌한테 올라간다? 이런 건지 개막전은 꽤 잘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 두산 같은 경우는 뭐 알칸타라, 와델 다 잘 던지긴 했는데 갑자기 5회, 6회 되니까 등이 아파요? 허벅지가 아파요? 예, 이러면 이제 식겁하죠. 왜냐면, 두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5강은 하겠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외국인 원투펀치가 괜찮다는 가정하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두산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 원투펀치를 주말에 다 썼고, 이제 나머지 팀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은, 한번 볼게요. 예, 대개 보면은 이제, 키움도 이제 후라도 다음에 헤이수스를 내려고 했지만 이제 비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팀들은 어떠냐? 주말에는 이제 토요일 개막전에는 주로 이제 원펀치 외국인을 쓰고 그 다음에는 토종 원펀치를 이렇게 섞어 쓰는 전략을 택했죠. 그래서 이따가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나올 선발 투수들이 이번 주를 결정짓는다. 뭐 제 거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어쨌든 화요일 선발입니다. 왜냐면 화요일 선발이 일요일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프리뷰 때는 이 화요일 선발, 그러니까 오늘 나올 선발들이 누구냐를 좀 보면서 아, 이 팀들이 어떻게 가겠구나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제 류현진이 두 번째로 등판한 날입니다. 사실 LG 한화 팬은 물론이고 거의 10개 구단 팬들의 지대한 관심사였는데 제 결론은 뭐냐? 류현진도 사람이더라. 예. 그러니까 좀 붕 떴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이제 그 분명히 뭐라 그럴까요? 좀 볼 배합도 약간은 좀 예상 밖으로 갔었고 제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근데 이제 LG 타자들이 옛날서부터 가만히 보면은 좀 잘 던지는 좌완 투수 공략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나름. 그러니까 뭐냐? 톡톡 쳐라. 톡톡톡톡. 그리고 절대 영웅 스윙 하지 마라. 그리고 어쨌든 톡톡톡톡톡 치면서 투구수 늘려라. 이제 이 작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막전 때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민재가 완전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완전 날라다녔죠. 그래서 개막전 보면서 이제 LG 팬들 입장에서는 수확은 두 가지를 얻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 어? 류현진한테 제가 저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첫 시합에서 말려버리면 1년 내내 해롱해롱 될 확률이 있었는데 어? 그러진 않겠다. 요거랑 그 다음 두 번째 신민재가 작년에 잘했던 게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걸 얻었고 근데 이제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염감이 3-2까지는 경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영찬이 그 최은성한테 3런을 맞은 다음서부터는 바로 그냥 경기를 놓습니다. 야 됐어. 근데 이제 페널티 레이스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이제 그런데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어이씨 어? 그 뭐야 정우영도 아직 엔트리 없고 고우석은 메이저 갔는데 갔다가 바로 더블A로 내려가고 더블A로 내려간 이유는 있어요. 예, 처음에는 저도 이 새끼들 봐라 이랬는데 그 팀 트리플A로 갔다가는 거의 뭐 극강의 타고 투저에 오히려 고우석이 맛이 갈 수가 있어갖고 더블A로 배려를 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 거부권은 내년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약도 되고 독도 되죠. 독이 된 케이스가 윤성민입니다. 옛날에 그 기아 윤성민. 나 내년부터 마이너는 거부할래. 그랬더니 이제 볼티모어에서 그럼 너 그냥 계약 해지하고 집에 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고우석 같은 경우는 지학이 나름입니다만 그러니까 아차하면은 올해만 뛰고 또 그냥 쓸쓸히 돌아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LG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는데 그래도 그 난리를 치고 도전을 하러 갔는데 1년밖에 못하고 바로 오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외로 또 충격이었던 게 보면은, 근데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니까 뭐냐면은, KT, 작년에 KT도 보면은 시즌 초반엔 엄청 헤맸거든요. 그러다가 5월쯤서부터 슬슬 이제 몸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2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아주 뒷심이 무서운 팀인데, 그래서 KT도 보면,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히려 개막전 때 박영현이 갑자기 4실점 하면서 무너진 거. 그게 좀 찜찜한 거고. 그리고 엄상백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얘도 FA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첫 일요일 피칭 치고는 좀 그렇게 그닥이었다. 예.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일요일날 가장 대박이었던 경기는 바로 롯데하고 쓰기 경기였죠. 예. 그래서 뭐 류현진 소식은 하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요거는 한번 좀 제가 뉴스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어디 갔냐? 예, 요거 일요일 소식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갖고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자, 요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프로야구 한화가 페라자와 최은성의 홈런 더체라 TV 야구 이야기 207회입니다. SSG는 9회에만 6점을 따라잡은 롯데 에레디아의 끝내기 포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페라자 저 심상치 않아요. 한화가 네. 웃었습니다. 4회 LG 임창규를 상대로 동점 홈런을 친 페라자. 6회 연타석 홈런을 터뜨립니다. 8회에는 최은성이 3점포로 승부에 토요일날은 우타석, 일요일날은 좌타석. 네. 자 그리고 결승타를 쐐기포를 할 때 최은성입니다. 저희가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저희 투수들이 좋기 때문에. 이건 유영찬 슬라이더가 안 풀렸죠. LG 정주현은 입단 동기인 오지환, 최은성과 특별한 시구를 하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SSG는 롯데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최지훈이 이 저런 선수가 아닌데. 최지훈의 실책 뒤 롯데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예, 롯데가 여기서 홈런을 쳤고 AS의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티빙이 사고 치죠. 이따 얘기할게요. 자, 김원중 공도 저거 지금 안 풀린 거죠. SSG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수빈이 1회 초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을 기록한 두산은 허경민과 양의지의 홈런까지 더하며 NC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은 이틀 연속 KT를 제압하며 자, 이건 좋았는데 9회만 7점을 줬죠. 네. 그러면서 시범 경기 때 나름 잘 던졌던 장필주는 바로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방어율이 135예요. 예. 이게 그 어떤 분이 그래도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는데 아웃카운트 하나 잡는 동안에 5실점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방어율 공식이 위에다가는 9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을, 그러니까 분모는 3분의 1이 되고 분자는 1분의 45가 되니까 방어율이 135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장필준이 어쨌든 나름 한때는 그래도 물도 건너 갔다 오고 좀 괜찮은 투수다 싶었는데, 이 뭐라 그럴까, 본격적으로 헤매기 시작한 건 재작년부터. 네, 너무 헤매요 지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에는 이제 그런 친구가 뭐 최충현이나 뭐 장필준 이런 애들 참 잠재력은 있고 능력도 있는 선수들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산을 해보면, 그래서 쓰가고 삼성이 현재 주말 시리즈를 다 쓸어 담았어요. 2승.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고 KT는 2패가 됐죠.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9회 초에 그 말도 안 되게 추격을 다 해놓고 9회 말에 그냥 허무한 홈런 한 방으로. 예.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전반적으로 투수들이 몸이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빠르고 좀 춥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두고 보고 말씀드릴 건데, 공인구의 돌기 크기가 조금 달라졌다? 이게,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쩔 땐 투수들한테 유리해요. 왜? 공이 잘 긁히니까.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돌기 크기에 따라서 공이 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개막 시리즈만 뚜껑만 딱 열고 봤을 때는, 타자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홈런이 잘 나오는데?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공이라는 게 또 돌기만 갖고 좌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뭐, 반발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단 크보에서는 뭐, 공인구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은 내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투수들이 좀 몸이 안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언제서부터를 좀 보냐면은, 지금부터 한 보름쯤 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 어쨌든 날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투수들이 이때도 빌빌거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넉넉 잡고 4월 한 15일 이전까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자, 오히려 이게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궁금했었던 거였는데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ABS. 근데 생각보다 해보니까 이랬죠.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개막한 KBO 리그의 자동 투구 판정, 이른바 ABS가 세계 최초로 적용된. 확실히 프레이밍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 색장면들이 속출했고 무엇보다 판정 논란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어차피 잡아만 주면 되는 거니까. 지난 주말 화제가 된 임찬규의 삼진입니다. 반대 투구인데 전 통과. 삼진. 통과는 다 한 거예요. 포수가 가까스로 공을 잡고 끝까지 꿇었는데. 공은 옛날 같은 볼이죠. 타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ABS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 반응도 다양합니다.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판정 하나에 울고 웃는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말이 없죠. 23년 차의 베테랑도 이거 고요준 피칭이에요. 공의 궤적만 측정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잡는 방식에 신경 쓰지 않는 이색적인 풍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포수가 비트를 내리면, 자, 야구팬 박종훈 씨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ABS가 도입하고 나서 무조건 미트 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덕분에 지난 두 시즌 도루 저지율이 11%에 불과했던 이재원도 신민재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꾸 던지면 되니까요. 거의 한 반 정도 일어난 상태에서 빠른 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확한 송구를 했어요. 예. 공을 잡은 채 스트라이크 존을 유지하는 기술, 이른바 프레이밍의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자료화면 유광남. 네. 기술 중에 자, 야구팬 안승희씨입니다. 하나팬이신 것 같네요. 파격적으로 도입한 ABS에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판정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건 확실합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딱 두 번인가 못 잡았다고 그러죠. 한 번은 이렇게 그물이 날리면서. 이건 기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뭐 그 궤적 사이로 뭐 새가 왔다 갔다 했다나 뭐가 왔다 갔다 했다나 이제. 그러니까 ABS에게 자리를 잡는데 자 이제 문제는 피치클락입니다. 피치클락을 막상 해보니까 어떤 팀은 한 번도 어기질 않고. 근데 이게 참 의외죠. 이거 피치클락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던 두 팀 중에 한 팀 바로 이강철 감독의 KT 위즈였습니다. 근데 반면 롯데는 한 30번 위반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야 그냥 올 시즌은 그냥 던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냥 던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조금 조금씩은 이제 그 잡동작을 없애면서 피치클락에 대비를 해야죠. 왜 내년에는 그냥 무조건 바로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야 안 돼 뭐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막 첫 주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본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이거였어요. 삼성의 엘도라도? 이게 뭔 소리야?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아마 삼성 팬들은 물론이고 야구 조금 한 최소한 한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이거구나 아실 거예요. 이거를 삼성이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것 중에서 임팩트 있었던 거는 노래든 응원가든 좀 찾아오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대구 MBC 소식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주말 수원 원정. 저도 처음에 뭔가 했어요, 이게. 무려 15년 만에 개막 2연승인데다가 올 시즌 3강 후보 중 하나인 KT를 연파해 의미가 더 컸는데요. 승리만큼이나 짜릿했던 건 경기 후반부 삼성 팬들이 다 같이 불렀던 돌아온 응원가 엘도라도였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시면 알아요. 뜨거운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 시즌 KBO 리그 삼성의 개막 경기가 펼쳐진 수원. 8회에 이르자 원정 응원석이 들썩입니다. 아시겠죠? 예. 전 따로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이제 저작권 내지는 저작 인권권에 걸렸던 거죠. 엘도라도가 돌아온 겁니다. 2010년대 초반. 그래서인지 개막 2연승을 했습니다. 8회 삼성의 공격을 앞두고 울려 퍼졌던 이 곡은 4년 연속 통합 우승의 순간을 장식했습니다. 진인운동장을 떠나며 왕조의 시대는 끝났고 라이온킹 이승엽의 은퇴식이 펼쳐진 2017년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더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엘도라도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학주 응원가가 워낙 임팩트가 자, 이종열 단장입니다. 네. 현재까지 평은 좋죠? 이종열 단장 부인과 함께 추진됐던 프로젝트. 저작권 문제로 한동안 쓸 수 없던 엘도라도의 귀환과 함께 삼성은 2연승을 달렸습니다. 수원에 이어 잠실 원정 3연전을 앞둔 삼성. 다가오는 금요일 대구에서 7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질 예정인 엘도라도. 일단 삼성은 잠실에서 LG랑 붙죠. 주중엔. 수원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거저거 막 뒤져갖고 뭐 평소 전적이나 소식들은 다 들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다거나 요즘 보니까 뭐 대구 MBC 아니면 뭐 또 모르겠습니다. YTN이 열리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아무튼 딱 봐갖고 이러면 이런 건 찾아서 이렇게 예 리뷰로 꾸며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쓰가고 삼성이 2승, 롯데 KT는 2패, 그리고 기아는 1승 1우취, 키움은 근데 이제 기아가 1승을 한 건 좋은데 크로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예, 어쨌든 내려갔을 때는 5실점 째를 하고 내려갔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키움은 이거 키움은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땐 이 후라도하고 헤이수스가 못 버텨주면 글쎄요. 예, 물론 이제 실책으로 시작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실책탄만 하면은 뭐 투수는 아무 책임이 없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키움 입장에서는 오히려 1패를 하고 난 다음에 1우취를 한 게 차라리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LG, NC, 한화, 두산은 1승 1패.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NC 두산이 첫날이 아주 황당했죠. 뭐냐
이용찬이 공 한 개도 안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뭐냐면은 9회 초 투아웃에 올라와갖고 견제구로 아웃을 잡습니다. 3 아웃. 그런데 9회 말에 팀이 끝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화 같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NC 같은 경우는 이용찬이 공 한 개도 안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된 이런 상황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은 어찌되었던 지금 개막전을 치르면서 원투 외국인 펀치하고 그리고 증슈빈까지 약간 부상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별게 아니면 다행인데 다만 한 턴 두 턴이라도 가게 되면은 초반에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선발 로테이션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를 리뷰로 하고 잠깐 광고 타임 갔다가 예,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치아라 TV 야구 이야기 207회 예, 구독 정말 구독 예, 좋아요 알림 그러다 가끔 생각나시면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프리뷰로 뵐게요. 예, 광고 잘 들으시고 보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광고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3월 녹음을 할 때 그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그 치킨집하고 그 감자탕집은 뭐야? 그래갖고 그 제가 어저께 올렸던 그 시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팀들이 했던 그 총선 예상. 그거는 오늘 밤 까지는 그냥 대문에다가 놓고 오늘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갈 때는 지금 올릴 이걸로 대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한 2시 반 정도면 올라가요. 예. 그러나 대문은 일단 해 놓겠다. 그 감자탕집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 갖고 네. 글쎄요. 동네 감자탕집이긴 합니다만 진짜 맛집이거든요. 예. 가성비도 아주 좋고요. 거기는 꼭 한번 가 보십시오. 예. 짱입니다. 제가 거의 이 동네 산지가 거의 지금 제가 한 15, 16년 돼가고 있는데 그 저의 역사와 거의 같이 한 감자탕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쪽 오실 일 있으신 분들은 꼭 그거 해장 내지는 이제 한 끼 식사 뼈해장국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예 카톡이 왔는데 아이고 근데 부고장이네요. 아하 참. 자. 아, 그렇구나. 에헤이. 제가 왜 얼마 전에 컴퓨터 업데이트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뉴스를 이제 들어보시면은 제가 오늘 할 프리뷰가 뭔지 대충 윤곽이 나와요. 짠. 지난 주말 프로야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개막전 패전 투수가 된 류현진은 예방 주사를 맞았다면서 주중 홈 경기 등판에서 아니 뭐 문현빈의 실책이 크긴 했는데 롯데 경기 온라인 생중계가 막판 추격전 도중 끊기는 사고도 아 티빙은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쉴드를 쳐줄 수가 없죠 이런 건. 12년 만에 KBO 리그 개막전에 선발로 나선 류현진. 하지만 현미경 제구가 흔들리며 3과 3분 그러니까 류현진도 좀 붕 떴던 거예요 한마디로. 류현진은 경기 뒤 예방주사를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겠다면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류현진은 이번 주 금요일 대전 홈 개막전에서 KT를 상대로 근데 이 경기는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류현진은. 겨울 동안 야구를 기다린 팬들의 열정에 개막전 5개 구장 일요일에는 수도권 3개 구장이 매진됐습니다. 근데 상대는 쿠에바스거든요. 쉽지는 않죠. 예. 올 시즌 정말 저희 선수들 자 개막전 승리했던 염감입니다.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피츠클락 우등생은 두 경기에서 한 번도 위반하지 않은 KT였습니다. 반면 네, 롯데하고 쓱은 쉬운 4번이에요. 합치면. SSG는 24번 위반했습니다. 시범 운영이지만 취지에 충실한 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 내년부터 하면 돼요. 심판 EBS의 투구 추적 성공률은 99.8%로 집계됐는데 그물이 흔들렸거나 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빙의 방송 사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차, 이건 쉴드를 쳐줄 수가 없습니다. 무려 6점을 따라잡은 9회 초. 긴장감이 최고로 달한 순간 티빙은 근데 빅터 레이스가 홈런을 치고 나니까 종료된 경기라는 문구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 실수죠. 경기 끝난 줄 안 거예요. 아 참. 유료화 시대를 연 티빙의 연이은 사고에 야구 팬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보세요. 송출 시스템 조작 실수다. 아닙니다. 예. 아직도 담당자 중에 야구 모르는 놈이 있는 거. 어? 저희가 홈런 쳤네? 근데 9회 초잖아. 그냥 거기서 송출을 끊으면 어떡하냐. 아, 나 진짜. 이게 만약에 시스템 문제다라고 하면, 진짜 기계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뭐라 그럴까. 티빙은 진짜 최소한 몇천만에서 몇억짜리 기계 날리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송출 담당한 애가, 어? 애가 홈런 치니까 관중들이 와! 이러네? 경기 끝났나 보다. 끊어버린 거지. 아, 그거 좀 야구 전문가들로 좀 최후라니까. 그거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냥, 어쨌든, 정식으로 돈 받는 거는 5월부터니까, 그 사이에 하나하나를 좀 해라. 근데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쪽에서 사고가 빵빵 터지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확실히 좋아진 건 있을까? 뭐냐? 뭐 하이라이트 올라온다는 거나 주요 영상 올라온다는 거나 이런 건 금방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그 롯데 레이에스가 피터 레이에스였는 홈런을 쳤을 때 이게 경기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건 좀 그만 좀 사고 좀 칩시다. 우리 최주희 대표님. 에? 아니 미쳐버리겠네 진짜. 에. 아이고 참 정말. 자 그러면 대체 미디어데이 때 뭔 얘기했냐. 요건 좀 봐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프리뷰 바로 이어가 드리도록 할 건데 프리뷰 이미 하나는 했어요. 뭐 류현진이 금요일날 KT랑 붙는데 이때 선발은 쿠에바스다. 그러니까 류현진이 개막전에서 아무래도 좀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는 한데 만만치는 않겠다. 요건 한번 예상을 좀 해봐 드렸어요 미리. 자 미디어데이는 뭐라 그랬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드디어 내일 개막하는 가운데 한화 최원호 감독이 다른 팀에 없는 류현진이라는 표현으로 위풍당당 멘트는 멋있었어요. 재치 넘치는 입담 대결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허설지 기자입니다. 손가락으로 표현한 올 시즌 목표. 다른 팀들과는 달리 4위를 내건 한화는 공약도 특별했습니다. 4위를 목표로 했고 최은성입니다. 고참들 이제 12월 달에 태안 앞바다 가서 입수하기로 했고요. 입수하기 싫어서 3런을 쳤죠. 팀들은 우승 시점을 놓고 경쟁이 붙었고 이제 3년 안에 저는 1년 주저겠습니다. 2년 안에 저는 올 시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치 넘치는 입담 온갖 무리수가 난발하는 가운데 500명과 네. 오지환 주장이죠. 같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비로라도 네 단장님 사비로 네. 네. 영원히 고통받는 차명서 저도 한국 최초로 이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하성은 참 독특하네요. 네. 선발 투수도 공개됐는데 SSG는 김광현을 2년 연속 내세웠고 관심을 모았던 한화의 선발은 다른 팀이 없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예상대로 류현진이었습니다. 그래 잘났다 잘났다 씨. 맞대결을 펼칠 디펜딩 챔피언 LG도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2승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돌아온 괴물 투수 류현진과 로봇 심판 도입 등 확 달라진 프로야구. 이제 야구 팬들의 가슴이 뛰고 설레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미디어 데이였고요. 뭐 아무튼 춥죠. 태안 앞바다 큰일 나죠. 예. 네. 아무튼 한화가 4위를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최은성은 자기 몫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안 치고도 자기 몫을 하겠습니다만
좀 안 좋죠. 지금 초반 페이스는 뭐 그렇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프립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그냥 작년 순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까지는 잠실 홈을 하다가 원정을 갑니다. 어디로? 고척으로. 그래서 삼성, 키움, KT는 그러니까 지난 개막전 했던 팀들이 이번 주중까지는 다 홈을 쓰는 거죠. 그래서 KT는 두산을 홈으로 불렀다가 이제 대전 원정을 가요. 여기서 이제 쿠에바스하고 류현진이 만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NC는 키움을 창원으로 불렀다가 주말에는 롯데 원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 빅경기 중에 하나가 요게 될 것 같고, 물론 주말에 가장 빅경기는 두산하고 기아예요. 단군 매치. 그래서 티빙에서도 요거를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한 명제 나오는 슈퍼매치라고 잡았는데 이제 봐야겠죠. 예, 그리고 쓱은 일단 한화를 문학으로 불렀다가 주말에는 대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은 수원 갔다가 주중엔 수원 그랬다가 이제 드디어 두산도 이제 다음 주에 홈 개막을 하는데 이때 기아를 불러요. 그러니까 잠실에서 단군 매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말에는 가장 빅 매치인데, 그럼 이때가 누구냐? 금요일 날 알칸타라고 크로우가 붙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크로우가 한 70개, 80개? 그때서부터 조금 공이 좀 퍼지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알칸타라는 그 허벅지의 통증이 왔던 게 어떨 거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기아는 일단은 광주에서 롯데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중에 빅매치는 이거예요. 롯기전. 그리고 더군다나 롯데는 지금 2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반드시, 아, 오늘 왜 이래? 진짜. 아무튼. 컴퓨터로 한번 업데이트를 했더니 난리입니다. 난리. 아, 그런다고 이걸 일일이 다 뭐 소리 안 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환장하겠네요, 진짜. 예, 다시 한번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롯데 두산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아는 이번 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일단 초반에 어떤 판세로 전개가 될 거냐. 여기서 달려있다라고 봐요. 롯데는 기아, NC. 롯데도 이번 주 일정 만만치 않죠. 삼성, LG 만났다가 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쓱 때가 삼성은 홈 개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삼성은 금요일날 이제 코너 시볼드 대 김광현의 대결이 되겠죠. 이 로테이션 순서대로라면. 한화는 일단 주중에는 문학을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한화도 드디어 대전 개막전을 하는데,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쿠에바스랑 류현진이 붙는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대결도 사실 만만한 대결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키움. 키움은 일요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일단 이번 주를 헤이수스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헤이수스가 화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창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NC를 만나는데, N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스티노예요. 예. 그러니까 헤이수스 대 카스티노의 대결인데, 이 대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대결이죠. 여기서 키움이 지게 되면은 지금 키움은 3, 4, 5선발은 국내의 거의 신인급 투수들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키움은 어쨌든 후라드하고 헤이수스가 나올 때 얼마만큼 승리를 거두고, 우리 그 토종 투수 3명이 나왔을 때 3명 중에 1승은 해야 돼요, 무조건. 예. 아마 홍홍이 감독도 머리에 그걸 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후라도나 헤이수스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건데, 어쨌든 창원을 갔다가 그래서 이제 홈 개막전 고척을 하는데 이게 LG입니다. 그래서 이제 LG를 만날 때 후라도하고 엔스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금요일날 선발은 누구냐? LG는 엔스, KT는 쿠에바스, NC는 카일 하트, 그리고 이제 쓱은 과윤이, 그리고 두산은 알칸타라인데 허벅지가 어떨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기아는 크로우, 롯데는 윌커슨, 그리고 삼성은 코너시볼드, 그리고 하나는 루엔진, 키움은 후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오늘 선발은 누구길래 그러냐? LG는 켈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켈리가 화요일과 일요일을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KT는 벤자민. 그리고 이제 NC는
카스티노. 원래는 하트보다 더 기대받았던 게 카스티노예요. 그래서 이제 NC도 오늘 카스티노가 어떻게 던지냐. NC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쓱 또 덕어가 나옵니다. 덕어가 시범 경기 때는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근데 쓱도 덕어가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 초반 판세가, 그러니까 쓱도 오늘은 좀 각을 잡고 봐야 되는 경기다. 왜냐면 김광현하고 엘리아스는 검증된 친구들입니다. 문제는 덕어죠. 자, 그리고 두산은 곽빈이 출경합니다. 곽빈이 몸 상태가 괜찮을지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아는 양현종. 양현종도 사실 시범 경기 때 장염 때문에 거의 날렸거든요. 근데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롯데 아무튼 개막 두 경기를 다 날렸기 때문에 오늘 나올 반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삼성은 백정현인데, 삼성이 일단 개막전에서 2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정현이 보면은 LG에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특히 은근히 박예민이 백정현 킬러였죠. 그래서 과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 거냐. 그리고 특히 이제 뒷문이 엄청 강해진 삼성, 그리고 뒤에 자원은 많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 불안한 LG 뒷문. 요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 6시 반부터 보게 되겠죠. 예,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여기 김 이렇게 돼. 김이 누구냐? 김민우가, 예, 당초대로라면 5선발이 못 끼는데 시범 경기 때 페이스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김민우가 5선발로 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화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5선발까지는 가게 되죠. 만약에 김민우가 제대로만 던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키움은 헤이수스입니다. 예, 이러면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까지 각 팀들이 선발을 누구 내냐를 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선발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은 프리뷰를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럼 이제 지금 보면, 야, 삼성은 원태인 왜 언제 나오냐? 뭐 아마 수요일 정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내일. 그러니까 내일도 못 나오면은, 근데 마침 또 원태인 기사가 올라왔네. 제가 볼게요. 원태인, 왜 삼선발이 아니고 뒤로 밀렸냐? 자, 쭉 보니까, 예. 지난해에 시즌 끝나고도 계속 국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데뷔를 늦춘다. 예, 이거는 일리 있는 얘기네요. 어쨌든 삼성은 올해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가장 위험한 감독 중에 한 명, 우리 박진만 감독을 꼽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외국인 두 명은 시범 경기에 비하면 잘 던졌다. 이건 다행이에요. 예. 어찌됐든 삼성은 작년에 비해서는 뒷문은 엄청 강해졌으니까. 근데 지난 일요일 날은 대체 왜 7실점을 9회 말에 한 건지, KT가 잘 친 건지. 예? 그니까 안 나오는데 오성환까지 나왔잖아요. 예, 11-1에서 11-8이 되니까 오성환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근데 마침 LG를 만난다. 아무튼 모든 팀 팬들은 그렇죠. 야, 니네 팀도 잘해야지. 우리 팀 만날 때 빼고. 삼성은 LG 만날 때 빼고는 잘하세요. 예, 뭐 다들 바람이니까. 자, 아무튼 여기까지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이렇게 꼬박꼬박 리뷰 프리뷰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막 시즌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았는데, 아마 다음 시간서부터는 뭐 15분, 15분 이렇게 두 개만 한 30분짜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박진행이었고요. 빨리 편집을 해서 한 2시나 2시 반 사이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들으시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중 시리즈 끝나고 찾아뵐게요. 끝.